이번에는 우리가 통신에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스코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지워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코멘트로 처리해 놓겠습니다. 스코프가 뭔지 한번 보죠. 스코프. 앞으로 우리가 스코프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게 될 거예요. 해서 let name equal Jupiter. Jupiter. 위에 하여튼 네임이 있는가 보군요. 그래서 히어로 네임. 히어로 하죠. 히어로 주피터. 그다음에 펑션 히어로즈. 히어로즈와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있고 펑션을 데피니션 할 때는 이와 같은 형식, 그죠? 펑션 네임, 바디, 그리고 뭐가 있죠, 그죠? 그래서 console 로그. 그래서 뭐 히어로 해볼까요? 히어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히어로를 출력하겠다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까지는 해가지고 아무것도 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펑션을 실행하려면은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호출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세이브하면은 주피터 나오고 있죠. 그죠? 이 히어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 밖에 있는 이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의 밖에 있는 요 녀석 요것을 쉽게 말해서 그냥 글로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글로벌을 엄격히 말하면 글로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let hero 똑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이름에 슈퍼맨을 주는 거예요. 슈퍼맨. 이번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그러면은 슈퍼맨이 떴을 거 있어요. 여기도 히어로가 있고 여기도 히어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글로벌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은 로컬.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console log 해보죠. console log 히어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뒀습니다. 이 console log는 지금 펑션 밖에 있습니다. 하나는 펑션 밖이고 하나는 펑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보다시피 저 위에 거는 주피트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슈프맨이 나왔어요. 그럼 실행되는 것은 이게 먼저 실행되나 이게 먼저 나왔을까요? 얘가 순서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됩니까? 아니면 얘가 순서가 2번이고 or 얘가 1번이 되나? 어떤 게 먼저 실행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먼저 실행되죠? 그렇죠? 이게 먼저 실행되죠. 그죠? 이게 먼저 실행되어서 히어로가 나오고 이 히어로가 바로 주피터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히어로즈를 호출하니까 얘를 호출하면은 그때 이 부분이 실행되잖아요. 실행되어서 console log 히어로 부르는데 이 히어로는 누군가요? 이 히어로는 슈퍼맨이란 말이죠. 똑같은 히어로인데 그러면 히어로는 어떤 히어로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자기랑 가까이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걸 먼저 하고 멀리 있는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얘는 누구죠? 얘는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얘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스코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코프. 얘가 있는 스코프 범주는 여기가 같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별도의 스코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스코프. 이게 전체 스코프입니다. 전체 스코프 속에 또 다른 스코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로컬 스코프라고 해요. 로컬 스코프. 이것을 글로벌 스코프. 같은 스코프끼리 서로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let 뭐라고 할까요? let hero2 equal batman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console log 한다면 히어로2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히어로2 자기랑 같은 권역에 있는 게 얘잖아요. 그죠? 따라서 히어로2는 배트맨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주피터, 배트맨, 슈퍼맨. 얘가 먼저 실행되고 얘가 1번 실행되고 얘가 두 번째로 실행되고 얘가 세 번째로 실행되는 거죠. 세 번째. 세 번째가 얘잖아요. 바로 얘가 세 번째. 얘가 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히어로를 한명더 합시다. Let hero2
이번엔 3 equal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에서 아이언 히어로 3를 하는 거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 3를 한번 콘솔 로그 해보죠. 그런데 벌써 빨간 줄이 떴잖아요. 왜 떴나요? Cannot find the name Hero 3 돼 있어요. Hero 3라고 하는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돼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안에 있는 스코프에서는 밖을 볼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밖에서는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거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가 지금 떠 있는 거죠. Not working. Not working. 만약에 펑션 속에 또 다른 펑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펑션에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까요? 펑션 히어로 말고 스튜던트 할게요. 스튜던트에서 또 펑션이 속에 펑션. 그래서 여기다가 또 let student equal 누가 스튜던트인가요? 앨리스로 할게. 앨리스 콘솔 로그 스튜던트. 그럼 얘를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실행하려면 어디서 실행해야 되나요? 스튜던트 여기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체 제일 바깥에 있는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 그 안에 로컬 스코프가 있고, 그죠? 로컬 스코프 안에 또 다른 로컬 스코프가 있어요. 그죠? 로컬 인 로컬 인. 그럼 얘는 언제 호출되나요? 얘는 얘를 호출할 때 얘가 이 히어로즈 속에서 얘를 호출해서 그런 다음에 얘가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계층 구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뭔가 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 텐데 헷갈릴 거 없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죠. 위에 히어로 1, 히어로 1으로 할게요. 1, 2, 3 히어로 여기도 1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콘솔 로그를 콘솔 로그 해서 히어로 1 하면은 될까요? 주피터가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니까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히어로 2 하면은 나올까요? 나오죠. 여기 히어로 2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히어로 3 하면 될까요? 히어로 3 하면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떴죠. 왜냐니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있어서 안 보인단 말이죠. 펑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어로 3를 위로 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으니까 헐 어디 갔나? 네.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히어로즈라는 펑션 안에서는 얘와 얘가 레벨이 같단 말이에요. 스코프의 레벨이 같습니다. 그죠? 레벨이 같아요.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조금 더 올릴게요.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보여요. 왜냐니까 안에 있는 것은 안에서 밖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히어로 4가 여기 있다 봅시다. 네. 히어로 4 equal 제가 알고 있는 히어로는 거의 다 나왔는데 원더우먼이 남았네. 원더우먼. 그럼 히어로 4는 어디서 보이나요? 콘솔 로그 해서 여기 하나 더 해볼까요? 히어로 4 여기서도 보이고, 그죠? 이것을 만약에 밑으로 들어와서 안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역시 보여요. 그죠? 안에서는 밖에 여기 있는 여기도 보이고, 그 밖에 있는 여기도 보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로컬 펑션 히어로즈에서는
그 안에 있는 펑션에 있는 스튜던트가 보일까요? 컨솔 로그 스튜던트. 얘를 올려볼까요? 올렸습니다. 안 보여요. 빨간 줄이 떴잖아. 그죠? 여기는 이 히어로즈라고 하는 펑션 내에서 이 부분은 이 펑션에서 보면은 바깥쪽이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스코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조작을 해서 여기다가도 뭘 만들어보고 여기도 만들어보고 여기서 컨솔 로그 해보고 저기서도 해보고 다양한 형식으로 여기도 해보고 해서 스코프 그리고 베리어블과 스코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 그런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